대상으로 했던 재능 기부 그 활동이 되게 뜻깊었습니다. 캠페인 활동, 비치코밍 등이 준비되어 있는데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성남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원주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원주시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갈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. 네, 저는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만 활동해서 여기의 활동밖에 몰랐는데 다른 청소년 수련관의 활동도 보니까 되게 다양한 활동이 있는 걸 알게 되었고요. 원주시 화이팅! 성남시 원주 하면은 사실 뭐 공업 도시 같은 이미지가 저한테는 강했었는데 원주 청소년 수련관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청년들하고 서로 그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처음 만나서 같이 기획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열정적으로 같이 임해줘서 더 다양한 활동들을 이 학생들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도 생겼습니다. 서로의 모습들을 알아가고 활동들을 알아가는 것이 일단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고요. 굉장히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